우리 아빠는 약국에 다쳤네. 어? 양말은 왜 그래? 어? 너 혹시 너 방방이 안 탔어? 너 방방이 탔어? 어? 너 방방이 탔구나. 어? 누구랑 탔어? 우리 서로 다 얘기하기로 했잖아. 혹시 솔미야? 너 솔미랑 친하게 지내던데. 뭐? 솔미랑 방방이를 탔다고? 솔미랑 방방이를 탔다고? 솔미가 타자고 해서. 누가 타자고 하면 넌 아무나 하고 방방이 타는 그런 사람이야? 딱 한 번뿐이었어. 방방이 타는 동안에도 네 생각만 했어. 듣기 싫어! 나가!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 집인데. 어? 그래서 뭐? 나가라고 당장! 너 왜 여기 나와 있어? 나가라고. 솔미랑 놀았다고 이야기했구나. 그걸 말하면 어떡해. 끝까지 말 안 해야지. 왜요? 왜냐고? 우리는 서로 뭐든지 다 얘기하기로 했는데. 전부 다? 이건 솔미 거야? 아니요. 행아 줄 거예요. 어디서 났어? 엄마 거예요. 엄마 거 훔쳤어? 아니요. 엄마 걸 내가 가져왔어요. 그게 훔친... 어디 보자. 이거 예쁘지? 뭐야? 네 언니가 가져온. 안 해, 버려. 그게 아니고 아빠가 주는 건데. 그게 뭔데? 이게 팔찌라는 건데. 엄마나 선영이 뭐가 하고 다니는 거 못 봤어? 행아 팔목이 어른 팔목이 되면 이렇게 딱 하고 다니는 거거든. 엄마처럼? 그래, 엄마처럼. 엄마 팔찌네. 할아버지 머리는 왜 빛이 나요? 할아버지는 밤에 불 안 켜도 되죠? 만지면 뜨거워요? 이 바보야, 당연하지. 엄청 뜨겁죠? 아, 그래? 자, 그럼 그 어디 한번 만져봐. 어? 자, 만져봐. 자. 뜨겁냐? 놈의 자식들이. 아, 지금 뭐하는 짓이야? 할아버지께 빨리 사과드려. 안 해? 그럼 아빠가 금붕어 다 구워 먹어버린다. 아, 삼촌 안 돼. 죄송합니다.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야, 이거나. 이놈의 자식들 또 싸우지? 아, 리완이가 자꾸 이거 뺏으려고 하잖아. 한 마리는 내 거잖아. 이리 줘봐. 이건 리완이고, 이건 행아. 한 마리씩 예쁘게 키우는 거야. 알았어? 네. 어항꼬리 저게 뭐야? 하루 종일 저것도 안 치우고 뭐 했어? 내내 밖에서 놀다가 다늦게 요구르트 냄새나 풍기고 와서. 지금 그게 할 소리야? 난 뭐 마시고 싶어서 마셨어? 2학년 언니가 주는데 어떻게 안 마셔? 넌 마시기 싫은데 억지로 마셨다고? 그걸 믿으라고? 난 뭐 놀다 왔어? 안에 들어앉아서 얘들 밥 먹이고 똥 싼 거 치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 난리야? 어떻게 그런 말을 해? 얘들은 나 혼자 키워? 저건 네 물고기이기도 해!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?
나가서 딱지도 따오지 말고 하루 종일 너랑 같이 있을까? 어,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. 저기요, 여보세들. 4주 후에 다시 오시죠? 아, 뭐래? 아, 내 말이.